반갑습니다. 울산 어베이스 소속 박건입니다. 오늘 사용할 화요는 화는 불을, 요는 높고 존귀한 세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용의 영화로움과 행운을 담은 술인 한국의 전통주 화요53은 진한 전유주로서 100% 쌀과 지하 안반수를 사용하여 온기 담겨져 자연숙성된 자연의 술입니다. 플로럴함과 시터스 향미가 매력적인 화요는 목넘김이 부드럽고 뒤끝도 깔끔합니다. 이 화요를 베이스로 하여 하나뿐인 둘도 없는 칵테일 유일무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커리의 플레이버가 특징인 메디주스 1온즈 넣겠습니다. 화요일 향긋한 플레이버에 시너지를 주어 선택하게 되었고 다른 부재료들과도 기분 좋은 시너지를 줄 것입니다. 시럽피한 텍스처와 생아몬드의 플레이버가 특징인 비싸문로는 매실의 회커리의 플레이버와 화요일 풍부한 플레이버에 시너지를 주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ml 넣어주겠습니다. 마리블 리자드 엘더플라워 시럽 10ml 넣어주겠습니다. 화요일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알코올의 플레이버를 플로럴함으로 살려줌으로써 더욱 부드럽고 풍부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음료의 단맛의 밸런스를 잡아줄 것입니다. 시트러스 과일 중 낮은 비타광과 산뜻한 플레이버가 특징인 프레쉬 감귤즙 15ml 넣어주겠습니다. 화요일 시트러스한 향미와 음료의 청량함의 시너지를 주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의 기주인 화요 53 40ml 넣어주겠습니다. 고급 소주 화요는 플로럴함과 시트러스 향미가 매력적이며 부재료와 만나 유일무이한 칵테일로 준비될 것입니다. 매트 블랙의 색감과 그립감 또한 좋은 술입니다. 쉐이커에 얼음을 넣고 쉐이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스트레이너로 감귤 과육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와 감귤로 간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무이란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화요는 다양한 도수를 접할 수 있고 다른 세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칵테일과도 어울리는 술입니다. 코끝에 전해지는 감귤의 산뜻한 플레이버를 시작으로 매실과 화요의 시트러스한 플레이버와 주시한 그리고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디사건노의 부드러운 플레이버와 플로럴함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유일무이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시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